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소방대원들의 방화복은 뜨거운 불길과 독한 연기로부터 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들의 제복은 위험에 처한 시민들에게 구조의 신호가 되고, 기업체의 단체복은 소속감을, 공사 현장에서 착용하는 각종 안전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마지노선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제작 중인 시청 공무원의 단체복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여전히 아직도 궁금합니다. 혈세 낭비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많은 논란 속에서도 지난 5월 근무복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확정된 6종류의 근무복이 현재 대전시청 1층 로비에 전시 중인데요. 시청 공무원들의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하반기부터 착용하게 될 단체 근무복은 대전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및 산하기관 직원 2,800여 명에게 지급됩니다. 예상 소요 금액은 5억 6천여만 원입니다. 이정호 대전시장은 과거처럼 획일적 문화로 근무복을 입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할 때 옷과 손에 펜이 묻다 보니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편하게 일하자는 취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근무복 착용을 의무적으로 강요하지 않을 거라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근무복 제작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어도 그만, 안 입어도 그만이라는 근무복을 1인당 무려 20만 원씩 들여 제작할 만큼 대전시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입니까?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로 2,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3,000억 원 규모의 보물산 프로젝트는 민자 유치에 실패해서 시 재정에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율방범 대원들은 시비 지원이 줄어 스스로 회비를 걷고 단체 피복조차 다 갖추지 못하는 등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쪼록 대전시가 입을지 안 입을지도 모를 근무복 디자인을 고르는 일보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 현안의 우선순위를 고르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20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5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뤄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원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원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입니다. 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대전에만 69명이나 있고요. 예. 그리고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만 284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 한병도 국회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전체 지방세 체납 규모가 지난 2022년에는 3조 7,383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4조 593억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가운데 이제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1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요. 세종에서는 33명에 78억 원이었다고 하고, 예, 충남에서는 111명에 241억 원이 나섰다고 합니다. 예,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이라면 정확히 좀 따져봐야겠지만 국세를 포함하면 10억 원 넘는 세금을 체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만 봐도요. 이게 지방세 체납액이 1조 원 육박한다고 하니까, 예, 이 전체 체납액만 보면은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대전은요. 그 최근 3년간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1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대전, 세종, 충남에 200명이 넘는다 이런 말인데 명단이 공개됐죠? 네, 그 인터넷 위택스에 가면 이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대전의 개인 고액 체납자를 보면은 대전 서구에서 음식점을 했던 정모 씨가요. 6건에 2억 6,7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해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요. 예. 뒤를 이어서 대전 서구에서 부동산업을 했던 최모 씨가 1억 8,800만 원, 그리고 대전 중구에서 이 상품 중개업을 했던 송모 씨가 1억 8,600만 원을 체납해서 고액 체납자 2, 3위에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인 고액 체납자를 보면요.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가 7,600만 원, 대전 유성구에 있는 건설업체가 6,800만 원, 그리고 대전 동구에 있는 또 다른 제조업체가 6,500만 원을 체납해서 대전의 고액 지방세 체납법인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세종에서는 부동산업을 했던 박모 씨가 6억 1,800만 원을 체납해서 가장 많은 그 지방세를 체납했고요. 충남에서는 강모 씨가 6억 6,2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해서 역시 가장 고액 체납자가 됐습니다. 예.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몇 차례 드리기도 했는데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 이게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그 예전에 한 자치구의 그 지방세 징수팀하고 함께 이제 현장 취재를 나가보기도 했었는데요. 예. 당시 징수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징수 인력도 부족하고요. 또 이제 체납자의 소재 파악도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 징수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방세 징수 전담팀이죠. 이 38 기동대 사례를 좀 언급하게 됐었는데요. 예. 서울시 38 기동대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징수팀의 인력 강화와 함께 체납자 소재 파악을 위해서 경찰 등의 그 유관 기관과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예,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물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납세 의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겠죠. 예.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그 처벌 강화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또 이제 상습 고액 체납자를 추적할 수 있는 물적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억소리 나는 개인택시 면허입니다. 이렇게 비쌉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전시와 세종시에서 운행되는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예. 택시업계에 따르면은 세종시에서는요, 이 개인택시 면허 비용이 2억 2천만 원으로 이제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대전도 이제 개인택시 면허가 1억 4,10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예. 참고로 대구시가 6,1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값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대전하고 도시 규모가 비슷한 울산시도 9,7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대전에서 이 개인 택시 면허 거래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 원 남짓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거래 가격이 꽤 많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대전에서의 거래 가격이 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예. 올해 초보다 무려 이제 40% 가까이 급등해서 한 달 사이에 1,100만 원이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개인 택시 면허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업계에서는 이게 부재 해제하고 예. 그다음에 고령층 운전자 증가 또 이제 교통안전공단의 교육 이수 후 택시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예. 일단 뭐 개인 택시 보시면은 외부에 가나다 이런 글씨 써 있는 거 좀 보셨을 예.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재를 위한 표식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 택시가 이틀 운행하고요, 가나다 이렇게 정해놓은 하루 이거 운행 시는 3부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 부제가 지난 2022년에 국토부 훈령으로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업할 수 있는 날짜가 늘어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영업일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수입도 늘게 되면서 개인택시 인기가 높아졌다 이런 말이군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퇴직금 받은 그 은퇴자들이 이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를 좀 선호하게 되면서 예. 이 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교육이수를 한 다음에 1년만 지나면 택시 이거 살 수 있게 돼서 예. 수요가 늘었다. 그래서 면허 가격도 상승했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는 감찰을 해야 할 정도로 택시 숫자가 많아서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개인 택시 면허는 인기가 아주 높군요. 네, 근데 이제 또 대전과 다르게 세종에서는요, 예. 이 택시가 모자라서 또 개인 택시 면허가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두 도시 간의 택시 공급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이렇게 치솟는 그 면허 비용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대전시와 세종시도 이 서울시라든지 일부 경기도 도시들이 하는 그런 택시 영업 구역 이거 통합 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예. 지역 정치권에서는 연일 뭐 충청권 메가시티, 충청권 광역도시연합 이걸 좀 부르짖고 있죠. 예. 말로만 그리고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택시와 같은 이런 실생활부터 좀 지자체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의 환경 뉴스를 짚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소개하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눠볼 환경 이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과 관련된 판결이 드디어 결론으로 나왔는데요. 예. 청소년들과 영유아분들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이 이제 4년 5개월 만에 이제 막을 내린 겁니다. 예. 헌재에서는 이제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제 의견을 내린 결정이었고, 예. 앞서 저희가 몇 차례 소개드리긴 했지만 이 기후소송 판결이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기후소송 판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서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관련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코너에서 소송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 그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판결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 내용 오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기후소송 네. 어떤 것입니까?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법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해당 법들이나 시행 계획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도 이제 충분하지 않고 또 그런 충분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인해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또 영유아 같은 이런 분들의 행복추구권이라든지 환경권이라든지 예. 혹은 생명권이라든지 여러 기본 권리가 이제 침해된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이제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점을 좀 판단해달라라고 예.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4건 정도의 이제 기후 소송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4건을 병합해가지고 진행을 예. 했고 지난 4월하고 5월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공개 변론을 진행을 예. 했고 지난달 29일에 판결이 나온 겁니다. 예, 무려 4년 5개월 만에 지난 네. 8월 29일 기후소송 판결이 나왔고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을 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이것이 합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내놓은 걸까요? 일단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 주로 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이제 예. 줄인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으로는 이제 40%까지 이제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문제는 현재에서 주로 얘기한 건데 이 30년 이후에 달성 목표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1년부터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2050년까지 이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수준으로 이제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전원 재판관들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해당 계획들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까지 이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빨리 이제 계획들을 수립해서 법령으로 이제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어쨌든 제안을 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파리 기후협약과 관련해가지고 국제적인 이제 감축 목표량들이나 제안하는 과학적 근거들이 있잖아요. 예.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고해가지고 연도별로 목표치들을 좀 달성해달라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이게 국민의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봤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판결이고요. 그렇지만 이번 기후소송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네. 이것이 위헌이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4대 5로
이것은 기각을 시켰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기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제 위헌 결정으로 판결했다라고 하는 예. 것은 정부가 이제 30년까지는 감축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위헌적이다라고 예. 판단을 한 거고요. 앞부분에 이제 30년까지 그러니까 예.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었던 2018년도 배출량 대비 35%에서 40%까지 줄여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이 불충분하다라고 이제 환경단체들과 청소년들은 얘기하는 건데 재판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들어주지는 않은 겁니다. 아. 다만 이 부분도 이제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재판관이 5명으로 예. 과반수가 넘긴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헌재의 결정은 3분의 2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한 표 차이로 이제 어쨌든 기각이 된 거고요. 예. 그 위헌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힌 4명의 재판관들은 감축 목표 자체가 충분해 보이진 않지만 예. 어쨌든 감축 경로나 수단에 대한 계획들을 어쨌든 수립했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긴 어렵다. 아, 일단 어느 정도의 네. 구체성과 노력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문제로 보긴 어렵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예. 최선의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감축 경로나 목표를 수립했기 예. 때문에 국민들의 환경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최소한 한 거 아니냐라고 아. 이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이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재판관들도 다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30년까지의 목표가 최선은 아니다. 아.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그런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이 사실 이제 숫자로 봤을 때는 4대 5로 더 많았기 네. 때문에 배출량 목표치 산정 방식 이게 좀 문제였다 이런 네. 의견들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왜 혼선이 이렇게 빚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2018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이제 예. 35에서 40%를 감축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그 배출량의 이제 기준으로 했었던 2018년의 기준과 예. 그 목표치로 하는 30년의 기준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2018년도에는 그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배출량을 다 합친 것을 배출량으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2030년의 기준은 그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총 배출하는 모든 배출량을 다 합친 걸로 기준을 해야 예, 그렇죠.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탄소를 우리가 배출하다 보면은 흡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배출량들도 있을 거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조금 더 흡수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총 배출량과 이제 흡수하는 양을 뺀 아.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배출하고 있는 양을 예. 2030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아, 그럼 2030년에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양을 배출해도 네. 이런 줄어드는 것들까지 감안하면 그쵸. 더 많이 배출하는 결국 그런 셈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소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목표가 예. 달성될 수 있게끔 배출량에 대한 기준을 이제 다르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기준이든 간에 사실 기준치와 목표치에 대한 기준 그 목표는 예.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혼선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분명히 있었고 예. 사실 이 부분은 이제 2030년까지의 기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31년부터 이제 50년도까지의 이제 기준을 잡을 때 예.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2030년까지는 이 감축 목표량이 정해져 있고 네. 그 이후를 2026년까지 이제 발표해라 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한 상황인데 그럼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제 얼마만큼 달성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가 앞으로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과정에서 이거를 어느 시기에 더 집중해가지고 줄일 것인지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헌재에서 계속 얘기 나왔었던 게 연도마다의 이제 감축 목표량을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가장 쉬운 시기는 예. 전반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비율을 대는 게 다이어트를 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쉽게 빼는데 예,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정말 마지막에 1, 2kg가 정말 안 빠지잖아요. 근데 이 탄소 배출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 정말로 배출량을 줄이기 쉬운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나 혹은 폐기물에 대한 그런 자원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지금 과도하게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면 더 효과가 많이 나오는 전반부 시기에 예. 이거를 좀 더 빠르게 감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후반
후반부에는 이제 조금 조금씩 감축시키는 게 더 어렵다 보니까 예. 그 앞부분에 많이 감축하고 뒷부분에 조금 감축하는 경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번 정부에 대해서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비판하고 있는 이유 중에 예. 하나가 아까 제가 30년도까지 이제 35%에서 40%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지금부터 한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많이 줄여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2027년에서 8년도까지는 정말 한 20% 정도밖에 안 줄이고 예.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28년도부터 줄이겠다. 30년까지 줄이겠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30년까지 줄이겠다고 한 이 계획조차도 예. 전반부에는 조금 줄이고 뒷부분에 많이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조차도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 다음 정부한테 다 떠넘기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 같은 경우는 좀 과학적 산출량에 따라서 조금 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예. 줄이는 비율과 관련해가지고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당장 근시일 내내 가장 많은 양을 줄여야 된다라는 아. 그 감축 경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기후소송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 등장을 한다는 네. 점인데 정부는 국내 산업 구조 때문에 이거 온실가스 줄이는데 목표치 잡는 게 조금 어렵다. 네. 이런 이제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겠습니까? 이게 이제 헌재 판결 내용에 나왔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정부 측 변호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었던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예. 산업 구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헌재에서도 그런 사정들은 알겠으나 지금 당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산업 구조 재편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아. 실제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장벽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 빠르게 재편하지 않으면은 점점 더 이제 재편이 늦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판결을 내렸고요. 대신에 이제 정부 측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라. 예를 들어 기업들이 실제로 탄소 배출량을 갑작스럽게 줄이는 게 어렵다면은 예.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든 혹은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내용들이 이번 판결에는 좀 담겼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기후소송 판결이 이제 아시아 최초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대만에서도 예. 청소년 청년분들이 중심이 돼서 기후소송을 냈고 예. 또 일본에서는 또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화력발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소송을 또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재를 중심으로 어쨌든 위헌 판결을 받아낸 거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이 기후와 관련된 소송이 기업을 대상으로 된다든지 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혹은 이제 그린워싱의 형태로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기후소송이 저는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예.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후소송들이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후소송들의 근거가 되는 판결로 어쨌든 이번 기후소송 예.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이 판결이 많이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정부가 어쨌든 26년까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수치도 구체화해서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가 네. 내놓아야 되는데 어떤 방향의 이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일단 저는 그 정부가 좋은 목표치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계획들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정부는 어쨌든 2030년까지 또 달성하기로 한 목표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쨌든 미흡하긴 하지만 연도별 목표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연도별 목표치도 지금 제대로 달성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정부가 지금까지 이제 달성한 계획들 혹은 목표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향적인 태도가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국회 역시도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감시하는 역할들을 할 때 이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쟁점으로 만들면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계획들을 수정 보완을 할 텐데 예. 정부가 이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낼 때 이걸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예. 좀 냈으면 좋겠고, 앞서 잠깐 언급드리긴 했었지만 2031년 이후의 그 목표치를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좀 제안해 달라라고 아. 하는 것을 헌재가 어쨌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의 정부 같은 경우는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보니까 어쨌든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가 조금 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감축안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역할들 또 이번에 이제 원고로서 참여한 적극적인 기후 시민들의 역할들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환경 캠페인 하나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최근에 개인 정원들 혹은 이제 공동 정원들을 가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식물 키우기와 관련된 그 캠페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마당이나 혹은 이제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실 때 그 화분 같은 것들을 쓰시는데 예. 그것들을 일회용품이나 혹은 플라스틱 화분 말고 재활용 재질로 가능한 그런 아. 화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재활용이 돼서 만들어진 또 친환경 화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식물들 키우실 때 어쨌든 이 하나의 식물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기여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그게 어쨌든 개개인들의 힘들이 모여가지고 어쨌든 하나의 또 문화를 만들어내면은 그건 역시도 하나의 친환경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세나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기후 소송 판결과 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지역의 시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르포 시간,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며칠 전 추석 연휴였죠.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와 그동안 밀린 이야기도 나누고요. 맛있는 명절 음식도 배부르게 먹으면서 정을 느끼곤 합니다. 예. 아,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바로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들입니다. 예. 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여성은 3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닌 전국 곳곳 어디서나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이웃입니다. 예. 아, 그래서 제가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더 그리워할 결혼 이주 여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사는 다문화 가족을 모셔서 전통적인 효의 의미도 알아보고 가치를 체험해보고 그리고 참가자들의 어떤 여러분의 효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한국의 전통 혼례 중에서 여러분 폐백을 체험하실 건데요. 혹시 전통 혼례를 처음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전통 혼례 처음 하시는 분 많으시네요. 네, 다행이에요. 네, 전통 혼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분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나신 겁니까? 네,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하기동에 있는 하기숲 캠핑장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함께한 전통 혼례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총 6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의 전통 혼례 복장을 곱게 착용하고 계셨는데요. 예. 혼례복 매무새를 만지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통 혼례복을 착용한 다음 실제 순서에 맞춰 폐백이 진행됐습니다. 우선 신랑 신부님은요, 부모님께 큰 절을 한번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예의 있게 반절. 이렇게 하고 앉으셔야죠. 네. 신랑 신부님은 마주보고 앉으세요. 폐백에서 있는 밤 제출을 던져주시는 의식이에요. 근데 요거는 밤은 딸을 의미하고요. 제출은 아들을 의미하는데 아들, 딸 잘 낳고 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신부님은요, 또 던져주시는 밤제출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 딸 많이 낳으시게. 하나도 놓치지 않으셔야 되죠. 그죠?
네. 와. 저 이제 신랑 신부님은요, 저희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가볍게 반절 올리시면 됩니다. 네. 저희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신랑님 최고십니다. 신랑 신부 역을 나눠 맞절도 하고 시부모님께 밤과 대추도 받고 진지한 덕담까지 들으며 미소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곧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산모부터 결혼한 지 20년이 된 주부까지 연령도 출신 나라도 다른 분들이었지만 얼굴에는 한가득 설렘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찍어드릴까요? 땡큐. 네, 같이 찍어드릴게요. 네, 좀 봐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아우, 예쁘시네요. 저는 다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어떤 행사로 오셨나요? 전통 혼례예요. 전통 혼례요? 네.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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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례지만 다 이렇게 결혼을 하셨어요? 네, 네, 네. 아유, 근데 또 한번 체험하시는 거네요. 네. 아, 체험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다시 시집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안 입어봤어요. 결혼식은 그냥 웨딩드레스만 입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경험이 없어서. 또 전통 올레복 입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으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처음 왔을 때 남편이랑 전통 결혼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기억났어요. 필리핀에서 왔어요. 필리핀에서 몇 년 되셨어요? 25년.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셨겠어요. 힘들 많죠. 왜요? 옛날에는 아기 낳고 아직 한국말도 모르고 다문화 가정도 많이 없고 그렇게 제일 힘들어 같아요. 고향도 많이 못 가고 네, 경제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아이들 커서 또 고향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은 그렇게 많으니까. 네, 우리나라 전통 혼례를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분들과의 만남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직접 집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통 혼례 체험 다음 날인 지난 8일 전통 혼례 체험 행사장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 윤선영 씨께서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 집에 들어서자 고기 구운 냄새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풍겼는데요. 저는 이날 윤선영 씨 댁에서 미리 명절을 맞았습니다. 이거는 쭉순하고 등뼈 국처럼 만든 거고요. 이게 돼지 꼬치요. 그다음에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국수, 그다음 산밥. 네. 우리는 고추장, 된장. 이들은 과일도 많고 소금 찍어 먹어요. 아, 소금. 아. 맛있게 드세요. 아, 명절에 이렇게 드시는. 네. 아유, 진짜 잘 먹겠습니다. 네. 세상에 이건. 내가 리포트 하면서 이렇게 대접받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주 오세요. 아, 저 집 가깝거든요. 네, 아우, 소리로만 들어도 선재 씨가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지 네. 느껴집니다. 네, 쌀국수, 찰밥, 돼지고기 꼬치구이의 죽순 요리까지 한상 가득 채워졌는데요. 이 음식들 모두 베트남 명절 때 주로 드시는 명절 음식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아, 느끼셨듯이 정말 맛있었고요. 네. 힐링의 시간이었는데요. 아, 한국 이름으로 윤선영 씨는 베트남에서 오신 지 14년 됐고요. 네 아이의 어머니신데요. 베트남 가정식을 먹으면서 한국 생활 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좀 한국에서 맞는 명절 그래도 14년 됐으면은 좀 익숙해질 수 있는데 어떠세요? 명절을 맞는 기분은? 저희 집에서도 아빠는 큰 아들이니까 종종 명절이나 제사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엄마도 많이 일하러 다니고 저한테 맡기고 그래서 여기 와서 똑같아요. 베트남에서도 이런 명절이 있으신 거죠? 그럼요. 한국처럼 설날도 있고요. 대보름도 있고 단오도 있고 똑같네요. 추석도 있고 베트남 추석에는 한국에 조금 달라요. 한국에 그 온 국민한테 라는 명절인데 베트남에 옛날에 너무 못 사니까 아이들이 먹는 거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에게 큰 명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네네. 명절을 처음에 보내실 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베테랑이 되셨겠지만 처음에는 여러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 한국 음식은 처음 배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튀김 음식을 많이나 그런 기억이 좀 남았어요. 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기에 고향에 계신 가족들이 더 그립고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베트남에서 보냈던 명절의 추억을 들려주셨습니다.
명절 될 때마다 어릴 때는 애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씩 잡산밥 받고 사탕도 받고 그런 기분 너무 좋았어요. 아, 고향에 친척분들 많이 계세요? 네, 많이 계셔요. 부모님이랑 친척들. 근데 베트남에 아시다시피 그 공동문화 많이 있으니까 제사 음식도 다 같이 하고 뭐 주말마다 시간 있으면 같이 모아서 같이 밥 해서 뭐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그리워요. 고향에 자주 갈 수 없는 게 아쉽지만 요즘 영상통화로 위안을 삼는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머나먼 타국에 와서 결혼을 하게 되신 건지 여쭤봤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국 사람과 같이 일했어요. 아, 정말요? 네, 너무 친근감 느끼고 그래서 남편 다른 분 소개로 만났는데 어떤 친구가 어떻게 그 먼 나라에 간 생각하냐 들었지 않냐 그랬더니 한국말 모르면 가서 배우면 되지 그런 생각만 하고 갔어요. 그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때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오. 왜냐면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은 시어머님이 제일 먼저 이해하시고 오히려 남편한테 통번역해 준 거예요. 네 와이프 이래 이래 한다. 남편은 하루 종일 떨어지고 살 저녁만 보니까 가끔 제 남편이 제가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본인도 모르겠어요. 산부인과 갈 때도 시어머니 동역하시고 집에 와서 남편하고 대화하면 시어머니도 동역해 주시고 정말 재밌었어요. 네, 선영 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셨다는데요. 유일하게 소통 가능했던 분이 오로지 시어머니뿐이셨다고 합니다. 예. 답답한 마음에 누구보다 열심히 말을 배웠고 지금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소통이 가능할 만큼 능숙하게 우리말을 잘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같은 한국이라도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연고지 없는 곳에 가게 되면은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아예 다른 나라로 오신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결혼 이주 여성들과 오랫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옆에서 힘이 되어주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네, 말도 문화도 언어도 다른 곳에 와서 고생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보며 10년 넘게 이들을 지원하고 도와준 곳이 있는데요. 예. 다문화가족 지원봉사단의 김남숙 단장입니다. 여러 봉사활동을 해오셨던 김남숙 단장께서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이유가 있으셨는데요. 지난 시간 참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무료급식이나 장애인 봉사 네. 이런 걸 했는데 여러 사람이 설득을 했어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봉사단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국제결혼을 허락을 해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이들의 가정 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우리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갖고 가서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독거려서 위기의 여성을 손잡아주는 그런 거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다문화가족지원봉사단에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러 활동을 해오셨는데 예. 그 중에서도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행사는 다름 아닌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노래자랑이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제일 어려운 게 한국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할 기회를 여러 가지를 한다가 노래가 제일 빠르겠다 해서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노래자랑을 한 5년 했습니다. 1등에게는 친정 방문 비행기 티켓을 주니까 네, 테레비도 주고 뭐 냉장고를 주고 이거보다도 비행기 티켓이 더 이들에게는 호응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각 나라 음식을 손수 만들어 가면서 정성을 들인 결과 한 분, 두 분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한국 요리는 어렵지만 그들 나라의 음식을 만드는 거는 인류 요리사급이거든요. 어차피 결혼을 하는 주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과 무료급식, 쌀국수 나눔을 한 6년 한 것 같아요.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에서 많이는 못하고 1년에 4번씩 이렇게 했는데 착착착착 진짜 요리사 수준으로 잘 쓰고 국수 맛은 어느 식당 못지않게 우리 팀이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는 그들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로 봉사를 하니까 참여율도 좋고 힘들지만 함께 나누는 삶을 하자고 하니까 동참자도 많고
하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과 사회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물론 지금은 다들 어려움을 극복해서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지만 예. 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런저런 편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주 여성들은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시선을 받을 때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거나 아, 차별하는 말을 들을 때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다문화가족 지원봉사단 김남숙 단장의 이야기로 계속 들어보시죠.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눈빛, 비하하는 발언이 서슴없는데 동남아 못 사는 나라에서 결혼을 해왔다고 이유로 야, 너, 며느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 베트남 이렇게 부르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들이 한국 생활 적응하는 데에는 차별의 시선이 없어야 그들이 한국 생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이게 차별적인 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나요? 어떻게 느끼세요? 피부색에 의해서 네. 만약에 서양에서 왔으면 멋있다 뭐하다가 하고 동남아에서 왔다 하면은 못 사는 나라에서 왔구나 하면서 아직도 멸시의 눈으로 쳐다보는 시선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 바로 저임금과 고용 불안의 문제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적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주 여성은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전반적인 결혼 이주 여성들의 실태에 대해 충남 이주 여성 상담소 이지영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이주 여성과 관련한 미디어에도 보면 주로 언급된 키워드가 국제결혼, 저출생 대체, 다문화 가정, 돌봄 가사 노동, 식당 가정 폭력으로부터의 보호가 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상담소를 찾는 분들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또한 이주라는 경험이 이들에게 언어와 소통의 어려움, 또 문화적인 차이, 저임금과 고용 불안의 문제로 한국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입지를 악화시키고 이주 배경 가족의 경제적 불안을 증가시킨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인의 배우자, 즉 F6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예.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부부간 아무런 갈등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심각한 폭행 등 한국인 배우자의 거의 전적인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렀을 때만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체류 자격이 없어질 경우에 결혼 이주 여성들은 각종 사회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로 바로 내몰립니다. 출입국 체류 자격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하고 또 행정관서에는 부부로 신고가 되어 있지만 출입국 관리법상 한국인 배우자 F6이라는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갑자기 이혼을 당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지 않아서 자녀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무를 곳을 쉽게 찾지 못하고 불안정한 월세를 사는 경우들도 있고 자녀가 장애가 있음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거나 혹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도 제공받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한 한국인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와도 바로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세금을 동등하게 다 내어도 보육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에 이들 가족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고 저는 차별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네,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분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네, 2020년 기준 대전에는 6,700여 명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대다수고요. 예. 다문화 가족 자녀는 6,300명에 이릅니다. 이주 여성들은 차별과 소외에 더해 출산부터 양육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들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 수준을 파악하고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부터 자녀들의 진로 설계와 진학을 돕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전시 가족센터 김혜영 센터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처음에 초기 입국하셔서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우세요.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고자 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어려운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녀 중심으로 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우리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초기 출생에서 이렇게 자라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언어들을 습득하다 보니까 언어 한국어가 조금 더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그 언어 수준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일까라는 부분들을 평가를 통해서 알고 현재의 기준으로 아이에게 어떤 교육으로 언어 발달을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업이 바로 언어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성을 증진시키고 이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이 타국을 어떻게 보면 모국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본인의 국적뿐만이 아니고 국적에 있는 공동체를 운영도 하시기도 하고 또 타 국외의 여러 나라의 공동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하는 통합된 공동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다문화 가족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조금 더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다문화 소식지라는 게 있어요.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결혼 이민자들이 기자가 되셔서 직접 취재도 하시고 그 소식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도 대전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상급 진학률이 일반 자녀보다 한 30%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현안에 대전시에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어떻게 하면 진로를 정말 진로라는 게 상급 진학률도 있겠지만 반면에 본인의 직업을 선택해서 찾아가는 그 길을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내년에 내려주셔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전시의 이제 지원 정책이 마련이 되는 것 부분은 뭐 법이나 뭐 이런 조례나 이 근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전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좀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나 아니면 5개 구 자치구의 조례보다 좀 짧고 간단해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그런 정의 또 연도별 시행 계획, 실태 조사 이런 기본 사항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전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그 다문화 가족의 현재의 그런 실태 조사를 반영한 그런 정책과 제도가 조금 더 촘촘히 진행이 되면 아 좋겠다라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의 기반이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산 현장이든 농촌이든 식당, 심지어 의료 현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곳에 이주민들이 한 몫을 해내며 한국 사회를 견인해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편견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여성분들은 씩씩하게 살아가고 계신데요. 예. 특별히 바라는 점보다는 포용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낯선 땅에 와서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어렵지만 조금만 응원해주면 잘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예. 실제 우리나라에 오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대부분 고졸 이상의 학력의 고학력자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은 단순한 업무에 불과한 경우도 많아서 좀 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알아가려는 상호 노력이 필요한데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문화만을 이해시키려 하기보다는 우리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지 다문화가족지원봉사단 김남숙 단장께 먼저 들어봤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과 결혼한 남편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부인한테 한국어만 막 배워라 할 게 아니라 그쵸. 남편도 처갓집 장인 장모랑 통화할 수 있는 그쵸. 회화를 배운다든지 맞아. 이렇게 해서 언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불통, 큰 소리가 나게 되고 음식 문화가 다른데 그거를 공부를 안 하니까 왜 안 먹냐가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이들도 좀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과 결혼을 하는 남성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회가 이주민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계속해서 대전시 가족센터 김혜영 센터장의 이야기입니다.
소수의 분들은 다문화 가족이 수혜를 받는 가족이다라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특정한 그런 유형의 가족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다양한 가족 안에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결혼 이민자 여성분들이 굉장히 단순 노무 서비스 판매직에만 머물러 있는 거를 조금 더 이분들을 교육을 더 시키고 지원을 해드려서 이분들의 전문적인 그런 소양들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족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이 사람들이 살다가 갈 사람이라는 인식보다는 오래도록 이곳에 같이 살아갈 사람이라고 여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이신 윤선영 씨의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좀 포용해 주시고 부족하더라도 좀 응원해 주시면 저희는 잘한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한국에 오면은 한국 며느리 되고 그쵸. 한국의 어머니 되니까 그쵸. 좀 예쁘게 와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피부, 색깔, 언어, 나라,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들었던 관계자들의 조언, 특히나 결혼 이주 여성이신 윤선영 씨가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새겨 들어서 다문화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이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결혼 이주 여성 윤선영 씨가 고향에 전하는 음성 메시지를 또 남기셨다고요? 네, 윤선영 씨가 베트남으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들어보시죠. 일단 부모님이랑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께 저희는 여기 와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랑 인연을 맺혀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많이 주시고 그런 덕분에 저희는 지금 씩씩하게 잘 성장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Xin gửi tới bố mẹ ở Việt Nam và ông bà cùng các anh chị em ở Việt Nam. Khi mà chúng con sang đây là được người Hàn Quốc giúp đỡ rất là nhiều, cho nên là chúng con phát triển rất là tốt, nuôi con rất là khỏe mạnh, cho nên mọi người đừng có lo lắng gì cả. 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한국 사람도 이역말리 먼 땅에 가서 돈을 벌고 정착도 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역시 이주민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윗세대 분들이 외국에서 겪었던 인종차별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납니다. 예. 역지사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열린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 오늘 시민읽보 지역의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22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의 끝곡 스텔라장의 컬러스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